하이 여러분, 부릅니다. 오늘은 제가 바로 여기에 지금 화살표 가리키는 친구들이 플라나리아인데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여기 봐도 있죠? 그래서 제가 이걸 잡아보려고 포획기를 준비했습니다. 바로 짜잔, 바로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플라나리아 포획기인데요. 저기 보면은 구멍이 3개가 있고 여기에 관같이 이렇게 안에 투명하게 있어요. 자, 구멍이 3개가 있는데 이 유인할 수 있는 사료를 안에 넣어놓으면은 플라나리아가 냄새를 맡고 이 구멍 3개 쪽으로 해가지고 슝 하고 들어가서 못 나오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를 바로 설치해서 제가 한번 플라나리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자 우리 여러분들, 플라나리아가 여기 지금 몇 마리가 들어왔어요. 자, 이 포획기를 빼볼게요. 많이 잡힐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잡히긴 했어요. 자, 우선 포획은 하긴 했습니다. 자, 이 안에 있는데요, 우선 여기 작은 푸니컵에 다 쏟아서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. 다 빨려 들어간 것 같죠? 오케이, 다 비었어. 자, 여러분들 지금 플라나리 포획기를 제가 설치하고 퇴근하고 오니까 지금 총 3마리가 잡혔습니다. 엄청 많은데 제가 중간에 사료를 조금 흘렸던 게 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. 지금 그 중에서 큰 친구가 한 마리가 잡혔는데, 우와, 물 표면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. 지금 자세히 보시면 좌우대칭이 이루어져 있고 눈이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야, 눈을 뭘 이렇게 찍어놓은 것 같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어요. 자, 그런데 이 친구, 이 플라나리아 이 친구들은요, 천연동물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바로 재생 능력인데요, 반을 잘라도 머리가 다시 생성돼서 굉장히 독특한 생물이에요. 뭐 반에서 또 반을 자르고 반에서 반을 자르고 해도 다시 생성된다는 말입니다. 지금 어쨌든 3마리가 잡혔는데 이 3마리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자, 우선 큰 친구 한 마리를 반으로 잘라볼 거예요. 자, 이 친구들은 반으로 잘라도 몸이 두 개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재생을 하고 머리랑 눈이랑 다 생깁니다. 꼬리 쪽이 머리가 되기도 하고 머리 쪽은 꼬리가 없어지니까 꼬리가 다시 생기기도 하고 굉장히 신기하죠? 야, 이거는 사실 좀 자르기도 힘들 것 같아요.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. 오, 야, 쪼그라들어. 좀 억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자, 물속에서 안 하고 그냥 밖으로 끄집어내서 해야겠습니다. 야, 오, 잘렸구나. 벌써 분열생식을 벌써 하고 있었습니다. 자, 자, 잘라졌습니다. 자, 뒤에 게 살지 앞에 게 살지 모르겠지만 우선 3마리가 있었던 거에서 한 마리를 반으로 잘랐으니 어떻게 보면 지금 4마리가 됐는데, 살아나고 죽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여기다가 넣어놓고 기다려보도록 할게요. 이 상태로 기다리면 이거랑 이게 살아서 움직일지 그게 관건 포인트입니다. 오, 움직이긴 한다. 오, 잘렸지만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입니다. 너무 작아서 제가 1mm만 움직여도 안 돼요. 잘랐다. 오, 머리 쪽은 바로 움직이고요. 우와, 바로 움직이는 자체가 우선 신기하다. 지금 총 3마리에서 2마리를 잘랐으니 곱하기 2 하면 4, 한 마리는 그대로 있었으니 총 5마리가 되는 게 플라나리의 정석입니다. 100% 분열이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5-6시간 후에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. 지금 방금 넣은 꼬리, 우와, 꼬리가 저렇게 움직여. 자, 꼬리 가라앉았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잘랐던 머리, 그냥 너무 조금에 힘들어. 머리 붙어 있는 겁니다. 머리야, 가라. 오케이,
자, 여러분들 이제 한 6시간 정도 흘렀어요. 6시간, 아 7시간, 7시간 흘렀습니다. 이거 한번 봅시다. 자, 결과를 공개합니다. 자, 우리 초등학교 때도 많이 플라나리아 잡다가 뭐 거머리한테 물린 적도 있고 한데, 우선 세 마리로 시작한 건 확실합니다. 첫 번째로 여기 움직이고 있는 친구 한 마리. 자, 원래 잘렸던 개체인지 원래 정상 개체였는지는 이제 구분이 안 갑니다. 자,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친구 있죠. 이 친구가 잘렸던 개체인 것 같은데 쟤는 지금 움직이고 있고 살았니? 너네가 그렇게 재생 능력이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우선은 이 친구는 눈이 있어요. 잘린 친구 같은데 눈이 있습니다. 모양은 좀 이쁘진 않지만 확실하게 눈이 있고요. 여기 꼬리 쪽 친구도 이제 눈은 안 생긴 것 같은데 현재 잘 살아 있습니다. 조만간 있으면 눈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로서는 보이지는 않고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로 여기 두 마리인데 와 대박. 이 친구는 원래 머리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눈이 있고요. 이 친구는 꼬리 부분이었던 친구 같은데 눈은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저 방향대로 가는 거 봐서는 머리 쪽이랑 꼬리 쪽이 좀 방향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. 현재로서는 눈은 생기지 않았지만 이 절단되어서 다섯 마리가 숫자적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. 오, 굉장히 신기합니다. 자, 어쨌든 오늘의 실험은 우선 다섯 마리가 돼도 살아있다. 하지만 다섯 마리를 열 마리로 늘리기 위해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네요. 어쨌든 오늘은 플라나리아를 포획기를 이용해서 포획을 했고 커팅을 해서 이렇게 마리수를 늘려봤는데 제가 다음에도 또 여러 마리를 잡아서 다른 실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뵐게요. 그러면 안녕.